맞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작년 6구 수능에 비해서는 분명히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는데, 미지수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겁을 먹으신 분들이 자기 실력에 비해서 점수를 좀못 얻어가지 않았나. 해설을요, 1번부터 20번까지 쭉 들으시면서 내가 왜 접근 처리가 늦었는지, 자료에 내가 좀 집중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이유를 좀 적어보시면서 오답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기획은 탄소화합물이 맞아라는 걸로 바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난 산성이야 라는 거, 기화라는 건 고액키로 가는 건 흡열 과정이 맞아. 3번으로 처리되셨을 겁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난 MgO야라는 거, 난 NAF야라는 거. 그러면 이 중에 원소는 B, D로 두 가지가 맞습니다. A는 금속 원소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OF2는 공유결합 물질로 3원자 분자입니다. 기억만 1번이세요. 자, 3번을 보시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물만 쓰셔야 되고요. XY고요. Y2입니다. 그리고 하나 돕다가 새롭게 생성된 XY2를 쓰셔야 되죠. 무조건 질량 보존의 법칙, 간단한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을 묻는구나. 개수의 합이 크기 때문에 부피는 감소가 된다. 분자수는 감소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생성물 한 가지가 맞습니다. 4몰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건몇 몰이다? 2몰이 맞아라는 걸로 판단한 입장에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죠. 자, 4번을 보시면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다. 가설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이 아니라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기획은 극성 분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은 무극성 분자여야 되죠. 답은 5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동적 평형 상태, 상평형을 묻는 거다. 문제에서 이티일 때 동적 평형 상태 도달했으니까 유지가 되셔야 되죠. 고체를 집어넣고 스타트했습니다. A가 B보다 작아라는 걸로 기획은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가역 반응이 동적 평형 상태 도달하는 거죠. 오른쪽 정반응, 왼쪽으로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다.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정력 반응의 속도가 동일하다라는 걸로 3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6번을 보시면 원자과 전자수의 총합에다가 경외수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나누기를 했을 때 전자쌍의 개수다.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합이다. NF3다라는 게 바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난 질소야, 플로린이야. 아, 그럼 난 탄소야. 공유 4개, 비공유 4개니까 전자쌍이 8개가 맞아. 난 CO2야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공유 전자쌍 4개, 비공유 전자쌍 4개니까 전자쌍이 8쌍이다. 물론 4, 6, 6을 더해서 처리를 하셔도 되세요. 플로린이 아니야라는 걸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바로 맞아라는 걸로 빠르게 분자의 구조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세요. 자, 7번을 보시면 산화환원 동시성을 묻는 거다. 위에는 ON몰로 제공되어 있고요. 여기는 상대값으로 주고 있거든요. 자, 요 상대값 숫자를 가지고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세요. A 이온이 있었는데 B가 들어왔죠. 그럼 B가 몽땅 다 B 이온이 됐다. B는 산화가 됐고 A 이온이 환원이 됐기 때문에 자신이 환원이 되면 산화제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누가 B 이온이고 A일까? 그걸 고민하시면 안 되세요. 자, 빨리 기억이 B 이온이다. 그럼 네가 A다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자, 증가하는 B 이온이 상대값이지만 산물일 때 동시에 A 이온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A 이온을 한번 확인해 봐. 산화환원 동시성. 얘들아, A가 2몰이 생성됐다라는 건 A 이온 2몰이 환원이 돼서 A 2몰이 생성됐다라는 거고요. 산화환원 동시성이다라는 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난 이가 양 이온이야라는 걸로 틀렸어. 니은만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8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8번을 보시면 자료를 딱 봤을 때, 아, 난 10이고 6이고 난 S황에 해당이 돼. P오비탈의 전자수고 S오비탈의 전자의 개수니까 어때? 6개, 4개일 수 있고요. 9개, 6개일 수 있죠. 그런데 원자 번호가 Y가 X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인이고 네가 네온이야.
이쪽의 원소 한 가지가 맞습니다. X는 홀 전자가 존재하지 않고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난 15족이죠. 난 16족이기 때문에 기억만 1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